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댓글이랑 그리고 인스타 DM으로 질문 남겨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이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핸드폰으로 정리해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읽고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TMI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Q&A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20대 같기도 하고 더 어른인 것 같기도 해요. 키 몸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키는 163cm 그리고 몸무게는 48kg입니다. 대학도 옷을 만드는 쪽이었나요? 전공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의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직업이 뭔가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 친척도 저한테 되게 궁금해하세요. 옷 만든다 그러면 무슨 옷 만드냐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이 뭔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한마디로 딱 정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패션 디자이너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일단 저는 의상 제작자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디자인을 주면 사이즈랑 소재를 고려해서 제작하는 제작자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제작자가 맞는 것 같아요. 주력으로 하는 일은 특수 의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벤트 의상, 그리고 행사 무대 의상 같은 평소에 입지 않는 의상을 맞춤 제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원단이나 레이스 같은 걸 사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의뢰 내용에 따라서 작은 소품들도 만들고 있어요. 장르는 가르지 않고 의뢰가 들어오면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옷을 왜안 보여주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이 제 것이 아니고 의뢰받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인 브이로그에 올릴 수가 없어요. 회사원 브이로그에서 일하는 내용을 안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 작업을 언젠가 하게 되면 담아보겠습니다. 주로 제작한 의상을 어디로 보내는지 궁금해요. 저는 해외로 보내고 있고요. 주로 의뢰가 들어오는 나라는 일본이고, 보낼 때 택배박스에 붙이는 그 스티커가 뭐라고 쓰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거는 그냥 취급주의라고 써있는 그런 스티커예요. 가장 만들기 좋아하는 의상은 어떤 건가요? 저는 레이스를 많이 쓰는 의상을 좋아해요. 주로 드레스나 원단을 많이 쓰는 의상,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이름이 플랜디인가요? 플랜디는 플랜 A 그리고 플랜 B 할때그 플랜디가 맞고요. 제가 생각하던 방향을 크게 분류해서 한네 번쯤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어진 닉네임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좀 TMI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제가 시각디자인과를 들어갔다가 의상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첫 대학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리고 재수해서 결국 의료학과를 전공한 게 플랜 B쯤 되는 것 같고, 졸업 후에 가고 싶던 의료회사를 들어갔는데,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데, 특히 퇴사하게 됐을 때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 그럼 또 계획을 수정하면 되지 하고 위안이 되는 닉네임을 짓게 됐고요. 그리고 뒤 앞에 점점 붙이면 웃는 얼굴 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쭉 사용하다가 자연스럽게 유튜브 채널명도 플랜디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취는 언제 왜 하게 되셨나요? 제가 독립을 하고 싶어서 자취를 하게 된건 아니고 자취를 당했어요. 살기는 쭉 서울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일 때문에 경기도로 가신다고 선언을 하셔서 대학생 때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10년쯤 된것 같습니다. 요리는 배우셨나요? 요리는 배워본 적이 없고요. 그냥 자취를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정도인 것 같고요. 한때 베이킹에 미쳐있을 때가 있어서 제빵기 사고 오븐 사고 이것저것 만들면서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했던 적은 있어요.
프리랜서 전에 다니던 회사는 어떤 회사였나요? 전 직업은 여성복 디자이너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아주 어릴 때 수술을 두번 받았거든요. 이제 저희 가족도 저도 완치가 됐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입고 살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패션 회사다 보니까 출근한 뒤로 밤새는 일도 잦고 매일같이 15시간을 일하고 새벽에 택시 타고 돌아와서 딱 4시간만 자고 출근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거든요. 체력 소모가 큰데 회복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어릴 때 아팠던 곳이 다시 아프면서 응급실도 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네가 이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 너를 안 뽑았을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다른 건 제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건데 건강은 선천적이었던 게 원인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이직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다른 곳에 입사해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이 조직에 제가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쪽에서도 한창 바쁜데 얘가 자꾸 병원을 가니까 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또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때는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게 된 거니까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수술도 받고 지금은 마음껏 병원 가야 할때갈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좋고 재밌어서 결국은 전화위복이 된것 같습니다. 비혼주의자이신가요?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장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결혼은 평생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장담할 순 없는데 일단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저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딱 좋아서 제 라이프 스타일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건 그냥 유튜브를 보는 주변인들이 다 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뭐, 그렇게 계속 만들고 이런데 기록을 남기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친구는 안 하고 저만 하고 있어요. 편집은 혼자 하시나요? 영어 자막은요? 네, 편집은 혼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영어 자막은 영어 잘하는 친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힘든 점, 좋았던 점. 좋은 점은 그냥 지나갈 하루들을 영상으로 다 잡아놓으니까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마감하다 가끔 보면 힘도 나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고 힘든 점은 편집이 손에 안 익었을 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본업에 지장을 줄까봐 그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친구들하고 만나면 주로 재미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 후자여서 카메라에다 대고 이렇게 말한 게 정말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좀 어색하죠? 기억에 남는 댓글은 제 영상으로 자기 전에 힐링한다 아니면 따뜻하다 이런 댓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모르는 어떤 분한테 위로를 드렸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갔던 카페에 갔더니 좋았더라 이런 댓글도 뿌듯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는 여름에 페디큐어를 안 했다고 보기 안 좋다는 말을 조금 세게 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말하자면 저도 예쁘게 네일하고 페디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요. 갑자기 수술하게 되거나 응급실에 가게 되거나 그러면 네일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하고 있는 거라서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아하는 색과 음식. 색은 브라운에서 옐로우, 그리고 따뜻한 색깔은 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식은 하나만 꼽을 순 없고, 냉면을 진짜 진짜 좋아하고요. 떡볶이도 좋아하고, 김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취미가 다양한 것 같은데 다 말해주세요. 일단, 베이킹, 그리고 재봉틀로 이것저것 만드는 거, 그리고 스터디나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가끔 캠핑하고, 옛날에는 자격증 따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그림 동화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동대문시장에서 살수 있는 재료들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요. 크건 작건 뭔가 만들고 나면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그 기분이 좋아서 대부분 취미는 만드는 것에 몰려있는 것 같아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왜안 찌시나요? 먼저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다 마르신 편이라 체질을 닮은 게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큰 원단을 만지고 패턴을 그리고 이런 게 의외로 서서한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하고 나면 다리가 되게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칼로리 소모가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몰아서 다니느라고 엄청 엄청 걸어요. 그래서 이게 지하철 세정거장 거리 그 정도는 막 많이 걷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운동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밥도 잘사 드시고 카페도 잘 가던데 언제부터 혼자 다니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냥 막 혼자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카메라 들고 가고 싶은 곳 가서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루틴이 완전 다르니까 혼자 뭘 하는 때는 좀 아주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나 일이 잘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나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노력해요. 집에서 받으면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 받으면 얼른 집에 오고, 그리고 집에서는 뭔가를 만들면서 스트레스 내용이 생각나지 않게 뭐 딴짓을 한다든지 물을 짠 하고 만들면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간다면 구경하느라고 정신 팔릴 만한 곳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맛있는 걸 많이 먹습니다. 캠핑 뚜벅이로 하는데 많이 안 힘든지, 혼자 가면 안 심심한지, 짐은 엄청 무거워요. 근데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한 곳을 가는 편이라 할 만하고요. 그리고 혼자 가면 진짜 안 심심하고 재밌어요. 조용한 곳 가서 멍하게 생각도 많이 하고 의외로 할게 많아서 좀 하루가 짧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클래스를 열거나 브랜드를 만들 생각은 없나요? 먼저 이 질문 진짜 감사드리고요. 일단 본업 쪽에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미 브랜드는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업을 최우선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사실 지금 일정도 되게 빠듯해서 제가 또 다른 브랜드를 내거나 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끔 취미로 뭐 만들다가 뭐 양이 넉넉해지면 뭐 구독자님들한테 선물로 드리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는 이제 안 된다고 들어서 아마 인스타에서 할수 있을 것 같네요. 평소에 외출할 때 입는 옷도 만들어 입어본 적이 있나요? 네, 예전에 원피스랑 자켓은 만들어서 입고 다닌 적이 있어요. 집에서 일을 미루지 않고 집중하는 방법. 아무래도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잠깐이라도 작업실을 나가게 되면 해야 할 집안일들이 눈에 많이 띄어서 흐름이 끊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감 전에 청소부터 하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뭐랄까, 평소에 청소를 미루다가 시험을 앞두고 청소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걸 정해놔요. 이거 끝나면 어떤 걸 만들어야지, 뭐 이거 끝나면 저 카페를 가봐야지 하고 정해두면 좀더 일정을 딱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는 편이에요. 네, 아직 밸런스를 잘 맞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국적인 이미지나 궁궐 등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거 좋아하셔서 그런지 저도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궁궐이나 한옥마을 이런 데 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꿈이 있다면 제주도에서 한옥 짓고 사는 게 꿈이에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키울 생각은? 저한테 이미 강아지 동생이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길에서 3살쯤에 데려와서 지금 한 18살로 추정이 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헤어질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막 장례식장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저는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그래서 그걸 감당해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고양이 동생을 데려올 용기는 나지가 않더라고요. 인테리어 소품이나 주방기구들은 어디서 사나요? 자주 쓰는 냄비나 그릇 같은 경우는 급한 게 아니면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걸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소품 같은 건제 친구들이 막 보여줘요. 이거 네 거다, 너 사라, 막 이렇게. 특히 동네 친구가 유혹을 정말 잘해가지고 그 친구의 추천됨을 가장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지, 같이 만나면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동네 친구는 자주 보는 편이고요. 다른 친구들은 자주 보진 못해요. 다들 바빠가지고. 만나면 먹고 수다 떨다가 끝나는 것 같고요. 만나기 전에는 뭘 먹느냐 한참 토론하다가, 만나면 밥 먹고 카페 가서 또 먹고 안주나 저녁 먹고, 그다음에 올 때는 디저트 사오고 거의 그러는 것 같아요.
룸투어는 안 하시나요? 룸투어 요청을 진짜 많이 주셨는데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사는 지역을 추측하는 댓글들이 가끔 달려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반대하는 편이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부분 부분 담아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재미없지 않을까요? 올해 연말 계획은 딱히 계획이랄 건 없고요. 그냥 제때 마감 보내서 개운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작년처럼 홈파티나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TMI가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다음번에는 브이로그로 뵐게요. 왜 이거 떨어지지?